야함이랑 저는 톰 재즈이기 때문에 판을 깔아줄 테니 열심히 싸워봐. 누가 논쟁을 해라. 이런 느낌. 약간 질문 같은 거 대답하는 건가? 뭐예요? 첫사랑에 내 MBTI가 바뀌었나봐. 저는 ESFP입니다. 저는 INTJ입니다. 저는 ENFP고요. 저는 ISFP입니다. 쉴 새 없이 질문을 쏟아내는 물음표 살인마 친구를 대처하는 자세는? 저는 사실 제 방에 한 친구가 있거든요.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그냥 저는 제 할 일을 합니다. 아무 반응을 해주지 않아요. 아니 내 얘기를 알아요. 아 나발한 거 아니었어? 아 난 나발하는 줄 알았는데. 애암이라면 그런 거를 받아줄 여유는 없어요. 처음에 거는 성심성의껏 대답을 하지만 끝에 아 얘가 그냥 지금 막 질문을 하는구나 하고 그냥 아 이제 그만 얘기해! 비슷하지만 틀렸어요. 왜냐면 전 처음부터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말꼬리를 올린다? 그러면 말꼬리를 올린다? 이렇게 무시를 한다고요? 무시가 아니라 유서는 다 일일이 대답을 해줘. 어? 너 질문 있어? 어? 얘기해.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틀렸어요. 저는 왜요? 일단은 그냥 책임감에 약간 의무적으로 그냥 대답을 해주는 거라면 일단 제가 평소에 만약에 안땡땡식해서 방에서 만약에 그렇게 물어본다 저는 대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잘 해주다가 꼬리를 물고 하면은 이제 얘도 포기할 것 같아요. 같은 질문이다. 그럼 한 세 번째에서는 그만해 하고 그냥 딱 잘라 말할 것 같아요. 너무 완벽해요. 정말 맞아요. 뭐 두 번 실수도 있고 근데 세 번부터는? 내가 아까 말했잖아 그거야 몇 번은 말해 이렇게 할 것 같고요. 사실 규미랑 저는 진짜 세 번까지는 말해줘요. 근데 세 번 이후로는 뭐 알아서 해 하고 가요. 얘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안 그러면은 어쩔 수 없지만 이제 다른 거라면은 진짜 갈 것 같아. 그래? 알아서 해 하고 갈 것 같아. 저희 정말 잘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놀 때도 너무 편하거든요. 밤새 만든 조별과제 늦잠 자서 못 낸 친구 대 훔쳐서라도 과제를 제출한 친구. 누가 더 나쁠까요? INTJ는 결과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결과! 그래서 못 내면은 매우 화가 납니다. 맞아요. 그리고 모든 일을 이제 완벽해야 돼요. 밤새 만든 조별과제를 늦잠 자서 못 낸 친구가 더 나쁘다고 할 수 있죠. 오 맞아요. 아주 맞았어요. 열심히 만들었는데 왜 늦잠을 자요? 저는 진짜 집 찾아가서 띵동띵동 놀러가지고 진짜 커버커버 이렇게 해줄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후회라면요 훔치는 것부터 너무 나빠할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정말 나쁜 친구야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늦잠은 솔직히 잘 수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뭔가 오 근데 저 맞아요. 제가 늦잠 잔 거 이해해줄 수 있는데 사실 훔친 거는 너무 괘씸해요. 나빠요? 너무 괘씸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것도 또한 복잡해집니다. 왜냐? 이게 훔치고 걸리면 우리는 못 낸 게 더 난 것 같아요. 늦잠을 자는 거 오케이 그럴 수 있지.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본인도 낮잠을 자니까. 낮잠이 아니라 늦잠을 자는 아 죄송해요. 집중하고 있었던 거 맞아요. 유나가 ENFP니까 뭔가 과정을 중요시할 것 같은 느낌? 늦잠 자서 못 낸 거에 더 나빠할 것 같아요. N이어서 뭔가 과정을 더 중요시할 것 같은 느낌? 아니에요. 이건 아니야? 저는 훔쳐서 하는 친구가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늦잠 자서 못 낸다면 열심히 했으니까 뭐 한 번쯤은 가줄게. 근데 다음부터는 잘 내야 돼. 이렇게 하고 끝내는데 훔쳐서 왔다? 그러면 단순히 결과가 아니잖아. 약간 ISFP는 현실적이니까 내는 결과를 중요시할 것 같아요. 늦잠 자서 못 낸 친구를 더 나빠할 것 같아. 아니야. 너도 그렇구나. 나도 똑같아. 우리 둘 다 못 낸. 아니 도적질은 나쁜 거야. 그치? 나빠. 근데 스스로 못 맞췄네 이거는. 곤란한 상황에 빠졌을 때 당신의 대처 방법은? 그래 내가 이렇게 바쁜 사람인데 큰 성심을 베풀어서 너를 부축해줬어. 근데 뭐 합의금을 내나? 이러면서 이렇게 한 나온다. 그러면은 바로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요? 지금 부축해준 건데 뭐 팔이 부러졌다고? 당장 병원 가요! 엑스레이 찍어봐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예아미는 조금 이 정도는 아니고
약간 이제 와서 포장하려고 일이 아니었어. 아예 TJ로서. 근데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 지금 한 500번 얘기하고.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예요. 아 그래? 제가 공부한 모든 것이 들어가 있어요. 아무튼 근데 야미는 이 정도는 아니고요. 봐요? 하면서 째려보고 이제 눈빛으로 욕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딱 이렇게 딱 해서 팔짱을 맡겼어요. 근데 갑자기 팔 부러졌다고 한다? 그럼 이렇게 던지고 그냥 저는 갈 거예요. 어떡해 내 이미지! 그리고 만약에 제가 수화라면 일단은 사과부터 막 할 것 같아요. 막 사과를 50번 내가 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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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 부를 것 같은데. 아니 봐봐요. 일단 들어봐봐요. 갑자기 어 팔 부러졌잖아요 라고 진짜 하면 딱이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너 나랑 똑같을 것 같아. 제가 그렇게 세게 잡지도 않았구만. 진짜 거기 붙여가지고 이러고 갈 것 같아요. 미나는 그래도 처음에 팔 부러진 거에 딱 붙여가지고 구급차에 전화할까요? 116을 전화할까요?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근데 100만 원 벌어주셔야 돼. 하고 거기서 살짝 이제 돌아올 것 같아요. 정신이. 팩트예요 진짜. 이거 정말 맞아요. 왜냐면 이렇게 만졌는데 부러졌대요. 그러면 내가 만져서 부러진 줄 알고 이렇게 되는데 같이 병원 가가지고 이거 찍어볼까요?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여보세요 여기 119예요 이러면서 그러고 나서 그 사람한테 안 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갑자기 앉아서 듣 체크해주세요 하면은 전화해서 일단은 확인 절차부터 밟아야 될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났더니 목소리를 잃었다. 그때는 무엇다. 이 친구가 연예인형이잖아요. 그럼 동영상 찍어서 애들한테 얘들아 이렇게 해서 울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제 목소리가 안 돌아온다 그러면 전 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INTJ로서 말해볼게요. 네. 그럼 병원에 가지 않을까요? 아니면 매니저님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저는 목소리를 딱 잃었다? 그럼 진짜 제일 먼저 병원에 딱 전화해요. 전화를 못 하는군요. 그것까지 생각 안 하는데 금이는 인기를 걸렸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병원부터 갈 것 같아요. 이렇게만 하고 그냥 혼자 해결법을 찾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절대 어디에 발설하지 않아요. 목소리가 안 나온다? 일단 일어나서 상태 봐보고 일단 병원 문 연 거부터 확인할 것 같아요. 이게 포인트예요. ISFP는 혼자 다 해결을 해요. 근데 신기하게 그래서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니는 일단은 메시지를 다 듣는다. 얘들아! 나 아침에 일어났더니 목소리가 안 나와. 어떻게 해야 돼? 나 지금 병원 가고 있는데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 하면서 이제 어떻게 나 지금 병원 가고 있는데. 맞아요. 진짜 맞아요. 한 시간 동안 안무 다섯 개를 외워야 한다. 그때 나는 못한다. 제가 만약에 수화라면 다섯 개를 외워야 한다? 그럼 안무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한 시간 안에 다섯 개를 어떻게 하죠? 한 시간 안에 다섯 개 너무 무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줄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가서 저는 말을 하거나 쌤이 그냥 이거 한 시간 안에 해와 하고 가셨어요. 그러면 사실 저는 안 해요. 근데 여면 그냥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막 케이팝 안무 한 시간에 다섯 개 정도 외워 막 이렇게 하면 네? 하고 그냥 해서 그냥 완벽하게 할 것 같아요. 이거는 바로 대답이 나오죠. 금이는 해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불가능 일이어도 중간까지는 할 것 같아요. 어때요? 맞아요? 맞아요. 어느 부분이고 몇 분짜리고 일단 안무 난이도를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유나는 일단 처음에 딱 그 말 듣고 이걸 어떻게 해? 하면서 일단 처음에 부정할 것 같아요. 하기는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숙명도 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단 한 명에게만 말했던 나의 비밀을 어느 날 모두가 알고 있다면 제가 말했던 그 한 명한테 가가지고 말할 거예요. 너가 말했어? 근데 어떻게 알고 있어? 저는요 영원히 영영 안 보고요. 그리고 이미 소문은 나는데 뭐 어떡해. 이미 끝났어요 이거. 저는 그 친구를 일단은 차단 목록에 넣어놓을 것 같아요. 지나가는 행인 1인 같이 가서 지나가라. 믿으면 떨어지겠죠? 근데 손절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 믿고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잘 지낼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은 많이 힘들겠죠? 어떡하지? 나 어떡해? 사실 저희는 굉장히 오래돼서 이미 서로의 성격을 다 파악하고 대답하기가 오히려 어려웠던 것 같아요. ISFP가 생각하는 ENFP는 호뜨가 금이가 현실적이게 산다고 해서 차갑지 않아요. 그리고 ENFP랑 굉장히 잘 맞습니다. INTJ가 생각하는 ESFP는 5g이에요.
근데 이게 가벼운 게 절대 나쁜 게 아니라 조금만 이렇게 해도 지나칠 수 있는 문제들이 세상에는 많잖아요. 뭔가 그런 걸 해결하기에 아주 좋은 MBTI라고 생각해요. ESFP가 생각하는 INTJ는 독립적이고 자기가 하는 그 길이 그냥 올맞은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제가 그걸 봤어요. 이 INTJ는 재미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까지 첫사랑의 내 MBTI가 바뀌었나봐 였습니다. 안녕, 안녕.